안녕하십니까. 남원에서 온 만학도 가수 임도희입니다. 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꾸었지만 배움이 짧기에 가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가수의 꿈은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자라는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요. 저는 식당 일에 가전제품, 영업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2014년 남원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50이 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전국에 가요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요제를 찾아서 전국을 다니며 도전을 했고요. 대상, 인기상, 장려상 등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음반을 내고 2018년도 정식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해서 얼마 전 추석이 지나고 중학교 2학년도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동창들은 모두 할머니들입니다. 제가 57세로 막내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다들 학교 동창이 있는데 나만 동창이 없는 것이 부끄럽고 부러웠습니다. 또 신문을 보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많아 세상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무언가 저에게 물어보면 내가 모르니 가르쳐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도 동창이 생겼고요. 이제 신문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도 잘합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아들과 대기업 커플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딸, 그리고 지금도 제재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가족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가수도 될 수 없었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도 가고요. 대학도 갈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슴 벅찬 인생 이야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일단 좀 이렇게 좀 진정을 하시고 노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네. 임도희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너무나 행복하다는 만학도 임도희 씨가 부릅니다. 비비각시. 오로지 당신만이 맺은 인연을 어찌 저버릴까요? 처음 느낀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한
가도 나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세상이 우리를 갈라 놓아도 나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오로지 당신만이 무대였습니다. 서정아의 비비각시 들려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찡하네요. 네. 네, 용기 있는 자만이 자기 인생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임도희 씨의 도전 정신에 큰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안팡지게 사신 것처럼 노래도 참 안팡지게 잘 부르시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칭찬을 좀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그 발성법이 굉장히 좋고 입 벌리는 것이 그 제가 예전에 배웠던 벨칸토 발성법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낸다고 입을 크게 벌리면 옆으로 바람이 새서 소리가 오히려 더 제대로 못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에 이오우를 우리는 아에 이오우 하잖아요. 네. 그 벨칸토 창법은 아에 이오우 이렇게 입을 옆으로 해서 이게 소리가 안 나올 때는 입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래하시는 입 모양이 아주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예, 좋은 그 맞습니다.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주 엄청 잘 들었습니다.